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메이크의 우정만입니다. 샐러리맨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샐러리맨이 발매된 지 2주가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난 2주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꼭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앨범이 발매될 수 있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저에게 힘을 준 지니 뮤직의 선유한 담당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3살 때 만들었던 곡이다 보니까 항상 한 뼈밖에 없던 곡이었는데 거기에 살을 붙여준 소울메이트의 성훈이 형 그리고 현영 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체형에 맞게끔 딱 맞는 옷을 입혀준 소닉 코리아의 전웅 기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준 군산에 사는 유한이 형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준 오건 감독님에게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도 앨범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앨범 발매 권유를 종종 받긴 했었는데 항상 앨범은 저랑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이번에는 내가 뭐라고 정말 저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분들의 저런 의견까지 내가 묵살을 하는 건가. 지금까지 다른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까짓것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프로젝트 규모로만 봤을 때는 0에서 100까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한 5 정도로 정말 약간 의미만 담아서 낼 생각이었는데 제 앨범 발매 소식에 정말 본인의 일들도 그렇게 다들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혼신의 힘으로 제 앨범에 도움을 주셔서 약 한 80에서 85 정도의 프로젝트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꼭 이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앨범 발매 소식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첫 걸음을 통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예정이고 젊은 날의 순간을 포착하여 음악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마니메이크의 우정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